최근에 제가 공개적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는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 저건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겠구나. 왜? 예수님의 실수로 잘못했다. 베드로에게 사단을 물어봐라. 그랬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다. 분명히 사단으로 있잖아요. 시아박 죽지 말아 하니까 아시아 먹고 죽으셨는데 그거 해석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실속을 잘못했다고 말한 그분을 가만두고 있다. 한국 교회가 더 놀란 거야. 더 놀란 거야. 저는 마음 결단했습니다. 예, 정면을 싸울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로 가지고 했는데 베드로 아니야 알죠? 꽃이라고 그런 거죠. 사랑으로 덮은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거! 신천 이단부터 나쁜 놈이야. 그 다음 그게 가만히 있어,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교회 모임 다 초기장 뭐라면 호텔에 그 비싼 뭐 10몇만원짜리 밥 사주고 다 모이고. 한교회 총장 하시는 분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시킨다는 거예요. 80% 안 했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고 죽었어요. 통일하게 문제예요. 거기 말고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총회장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실속을 잘못했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종이야 자기 끝이야.